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또 고민하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재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지난 간밤에 미국 시장 그래도 급락을 또 하면 어떠나, 네.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시장도 반등해 줍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네. 지난달에도 그랬고 이번 달에도 그랬고 월초마다 약간 이런 악몽 같은 것들이 대자비처럼 떠오르는 거에 그렇죠. 있어서 네. 다음 달에도 그러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반등을 하지만 어제 낙폭에 비하면 물론 뭐 성에 안 차고 미미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시장 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정이 하루짜리일지 변동성이 네. 계속될지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홍성배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주실지 궁금해지고요. 일단 한 달 사이에 또다시 불거진 어떤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시장에 지금 뭔가 변동성도 좀 큰 상황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분석 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분석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링크가 좀 어렵다. 네. 메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법 2번 메일 통해서 보내주시고 다섯 종목 이상이면 좋지만 한 종목도 좋고 그렇죠. 두 종목도 좋고 네. 여러분의 상황을 좀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한 7종목, 8종목 정도 맞아요. 들어왔던 것 네. 같은데 네. 오늘은 한 다섯 종목 정도 보내주셨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한 종목, 두 종목이어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 혹은 다른 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섹터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살펴보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때는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면 좋고요.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시면 사연도 보내고 상담도 받고 선물까지 받아볼 수가 네. 있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연락처가 좀 정확해야 돼요. 네, 연락처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 정확하게 기재해 주셨는지 네.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느라고 팀장님 목소리도 못 들었어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 차례는 언제 오나 그러니까요. 아이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NH투자증권 성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성배 PB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다른 네. 분들은 저희가 뭐 여수에서도 올라오시고 맞아. 대구에서도 오시고 하시는데 멀리서 팀장님 정말 멀리서 오시잖아요. 걸어서 오신다고 바로 옆에서? 네 맞습니다. 네. 좀 가까운 좀 예, 집이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걸어서 오고 있습니다. 장점이죠. 네. 장점이죠. 언제든 저희가 또 급하면 팀장님께 네. 연락드릴 수도 있고 네. 저희가 위기 상황이거나 누가 네. 좀 저기 속된 말로 좀 빵꾸가 나면 바로 전화를 오늘은 그런 건 아니에요. 정식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자 오늘 투자인 코칭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CG 한번 열어주시고요. 사연 한번 보도록 하죠. 재무 씨 부탁드립니다. 네 닉네임 네. 공짱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투자를 시작하면 못 빠져나오고 계속 버티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저는 한번 투자를 시작하면 잘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수익권이든 손실권이든 조금 두고 보는 편이라 수익은 수익대로 잘 먹지 못하고 손실은 손실대로 더 커져만 갑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 SK입니다. SK 뭐 사실 큰 기업 아니겠습니까? 좋은 회사라는 인식도 있고 여러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건 좀 눈여겨봐도 된다고 하길래 18만 7천 원대에 매수를 했습니다. 배당도 괜찮게 나오길래 좀 길게 봐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었더니 지금은 손실이 정말 큰 편입니다. 두 번째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있습니다. 네. SK 온 때문에 매수를 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는 다르게 좀 흐름이 더딘 것 같아요. 어떻게 언제 빠져나가야 할지 몰라 두고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SKI e테크놀로지입니다. 폴리마켓에서 최강 기업이라고 하고 또 2차 전지가 가면 덩달아 갈 수 있겠다 싶어서 매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MSCI에서 탈락을 하면서 주가도 저도 어지러워 죽겠습니다. 네 번째 신세계 인터내셔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인들이 한국에 몰려올 거라고 하길래 매수하고 두고 보고 있는데 기다리던 중국인들은 오지 않고 제 주가만 떨어지고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KG 모빌리티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흑자 전환도 하고 뭐 신차도 잘 팔리고 있다고 해서 기대를 하는데 저와는 좀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본격적인 투자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주식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공장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네. 일단 SK가 좀 많이 보이고 SK가 엮여져 네. 있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KG 모빌리티 이렇게 다섯 종목 보내주셨는데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평가부터 해주실까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포트폴리오 좀 잘 봤고요. 네. 보유 기간이 보니까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로 좀 진짜 장기 보유 하셨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수준이 됩니다. 네. 심지어 많이 빠진 것은 뭐 마이너스 60%까지 거의 70% 가까이 빠졌네요. 예, 그래서 참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다. 어쩔 수 없이 장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네. 종목별로 보면은 진짜 SK 이노베이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I 테크놀로지까지 하면 뭐 2차전지 비중만 거의 60%를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결국은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수익률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 위로 가냐? 아래로 더 내려가냐 네.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고민을 한번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게 쉽게 저희가 나타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님의 고민은요 투자를 시작하면 못 빠져나오고 계속 버티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SK 탄탄한 기업이라고 해서 믿고 있는데 제 수익률만 왜 그럴까요? SK 이노베이션 100조 에너지 기업이 된다는데 주가가 조금 괜찮아질까요? SKI E테크놀로지 MSCI 떨어졌잖아요. 제 주가도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상승 모멘텀 없을까요? 네 번째 신세계 인터내셔널 기다리던 중국인은 없었습니다. 주가는 어디가 바닥일까요? 마지막 KG 모빌리티 자동차 뭐 잘 나간다는데 주가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SK 정말 좋아하신다고 에, SK가 지금 관련 종목이 세 종목이나 오늘 보내주셔가지고 첫 번째 뭐 SK입니다. 그냥 네 SK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 보유하고 계신데 네. 수익률이 마이너스 46%가 매수가가 18만 네. 7천 원대에 들어가셨고 보유기간 3년 좀 길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SK 어렸을 때부터 저도 SK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뭐 통신사부터 시작을 네. 해가지고 옛날에 선경이라고 많이 좀 불렀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유명세와는 다르게 뉴스를 차지하고 있는 SK 이 비중과는 다르게 주가는 좀 흐름이 네.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 이 정도면 SK 근무하시는 분 아니냐는 댓글이 올라오고 아, 있는데 SK를, 그러니까요. 네. SK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네. 좀 드리면은요. 좀 어떻게 좀 세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뭐 생각을 네. 네. SK 말씀해 주시죠. 팔자. 팔자 네. 매도 의견이군요. 네. 네. 일단 한국형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때문에 SK는 그 지배 구조 개선 이런 개편 기대감 때문에 연초에는 주가가 좀 좋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별게 없어요. 그 2분기 실적도 부진했는데요. 실제 보면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 7,600억 정도가 전망치였는데요. 1조 2,600억 정도가 전망치였는데요. 7,600억 나왔습니다. 5,000억 정도가 미스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들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네. SK 이노베이션도 안 좋습니다. 적자 폭이 좀 확대가 됐고요. 실제로 SK 이노베이션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그 500억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적자 450억이 나왔습니다. 적자가 네. 그리고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46% 가까이 영업이익이 줄었고요. 네. ENS도 34%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아 3분기 실적은 좀 좋아지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은 정말 보면은 그 굉장히 좀 낮아요. 근데 실제 우리 숫자는 그 실적이죠. 실적은 그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좀 믿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뭔가 확실한 뭔가 그런 그 증명할 수 있는 뭐 증거 가시화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으면 그렇죠. 그 전까지는 좀 나와봐야 알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업에 대해서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분석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빠지면은 여기서 또 얼만큼 더 빠질 수 있겠느냐. 안 좋아지면 더 얼만큼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수준인데 혹시라도 저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다. 혹은 지배 구조 개편 기대감들 때문에 조금 올라올 것 같다. 뭐 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도 해서 나오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실제로 지난 7월부터 7월을 기점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 가시화돼서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들을 보면 실제 그 자회사 가치가 장부가 대비 1.1조 원 정도 그렇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이거를 크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매도 의견을 조금 드렸던 거는 사실 우리가 지주회사가 그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지주 이렇게 커버하시는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한테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지주는 원래 저평가가 됐어요. 아, 지주회사는 원래 네. 저평가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업회사가 괜찮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전망이 좋다. 이 회사가 좋다라고 하면 지주사를 사지 마시고 사업회사를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주사를 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그 사업회사가 비상장이다. 네. 그래서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지주회사를 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회사를 직접 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좀 드리면 네. 만년 저평가받기 쉽상일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해외 증시는 좀 다르지만 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싸다고 사면 안 되는 게 지주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면 사실 지금 뭐 세 개가 연달아서 SK, SK이노베이션 뭐 쭉 주셨지만 저희 지금 채팅창에서도 사실 오너리스크가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내려간 거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세요, 팀장님? 그 대부분 그 지주사들은 여러 가지 리스크들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오너리스크들도 많이 반영이 돼 있고 그 보통 사실 그거를 이야기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지주사들 중에서는 우리 평가할 때 보면은 순자산 가치 대비 시총이 얼마만큼 현재 기업 할인이 돼 있냐 이런 할인율들을 좀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40에서 50% 이상 할인이 돼 있습니다. 그 말은 근데 이게 어떤 리스크가 반영됐냐 뭐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그냥 우리나라 좀 대기업들 지주회사들이 좀 특징들이 아닌가 좀 싶어요. 근데 이게 해소가 되는 그 연초에는 잠깐 해소가 되는가 했었습니다.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때문에. 아, 정부에. 근데 실제로 지금 한 8개월이 좀 지났어요. 지금 8월이니까 9월이니까 8개월 정도가 좀 지났죠. 근데 사실상 별로 별게 없었습니다. 더 이상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도 뭐 뉴스나 이런 큰 뭔가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좀 기대감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저평가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기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만년자가 붙으면 만년 저평가 맞아요. 이게 거의 뭐 체질이 됐다 만약에 이런 속상한 얘기라면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조금은 강력하게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SK이노베이션을 갖고 계신데 왜냐하면 중요하다 말씀드린 이유는 비중이 거의 50% 반을 갖고 계신 거예요. 비중이 가장 네. 큰데 너무 속상한 게 수익률이 가장 또 마이너스예요.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 뭐 ENS 합병 이슈가 있고 11월이면 아시아태평양 뭐 최대 이제 에너지 기업 탄생. 근데 여기에서는 또 넘을 산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기업 SK이노베이션 기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뭐 워낙 2차전지 쪽 그렇죠. 네. 비중들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2차전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2차전지 업체죠. 다들
많이 애태우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 역시도 고객들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이라서 2분기 영업이익을 좀 볼게요. 아까 2분기 영업이익이 안 좋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영업 이익이 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적자가 났어요. 거의 한 1000억 정도가 미스가 충격이 났습니다. 더 크겠다. 네,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네. 그 원래 그 실망은 기대의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또 실망감이 더 기대가 클수록 네, 네. 맞습니다. 크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일단은 그 배터리 부문이 좀 안 좋았고요. 전기차 네. 수요 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매출과 손익 둘 다 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던 거고 네. 기본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면은 그 우리가 그 고정비가 늡니다. 고정비가 늘다 보니까 뭐랄까 그 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그 매출 그 헝가리 이반차 지역의 공장이 또 신규 가동을 하면서 그쪽에 조금 이렇게 그 고정비 부담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네. 싶고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부분 영업이 자체가 4,600억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업황도 좋지 않은데 개별 기업 실적도 좋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업황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업황이 어떻게 어느 정도를 좀 지나가고 있느냐라고 좀 살펴보면 네. 그 우선 지금 우리가 배터리 업황에서 그 출하량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과거 데이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주가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맞지 않는 그런 데이터고 오히려 그 우리 그 완성차 업체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 발표나 어떤 컨퍼런스나 뭐 이런 때 그 향후 가이던스를 발표를 해요. 네. 뭐 향후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 그 8월 그 전략들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그 거의 좀 보면은 그 8월 글로벌 완성차 전략 보면 그 전기차 일부 모델을 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생산 관련 계획들도 연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대신에 요새 조금 뜨고 있는 건 하이브리드. 그렇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를 맞아요. 전면 모델로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도 살아야 되니까 네. 이 하이브리드를 그 타겟점으로 해서 좀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2차 전지 업체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예요. 이게 하이브리드 그의 그 대당 들어가는 그 배터리 용량이 하이브리드가 그 전기차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습니다. 아, 그렇겠죠. 그리고 또 그 SK 이노베이션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적 네. 발표를 하면서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출하량 비중 자체가 그 현대자동차가 절반을 넘어갑니다. 근데 현대자동차도 장기적으로 전기차 판매 계획은 수정은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생산 계획을 확대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SK 이노베이션한테는 참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업황은 이렇다. 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가 안 되니까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예, 전면적으로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 정책이에요. 정책이. 맞습니다. 이거는 기업 단에서 돌아가는 거고 제일 큰 흐름은 탑다운은 정부입니다. 정부 정책이에요. 근데 이 정책이 가장 조금 중요한 게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 사실 그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지금 그 전기차 세액 공제 계속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투자 같은 것들이 계속 조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세액 공제를 폐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2차 전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지금 업황이 아니라 그 사실 그 지지율이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좀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선거 결과를 알면은 사세요 파세요 단언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9월 10일 날 두 후보가 이제 TV 토론하는 네. 날입니다.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더 좁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만큼 뭐 하는 건지 그거 한번 꼭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장표를 조금 띄워주시면 네. 자료 보면서 자료 보면서 하면. 조금 말씀을 네.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세미나 다니면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그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그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통하는 그 미시간주 이런 데들이 있어요. 네. 여기 그 완성차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 먹고 살아요, 이 지역은. 그래서 이쪽 유권자를 최대한 흡수하려는 선거 전략이다라고 하는 건데 네. 전기차로 전환되게 되면은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 대비 인력이 30%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아, 일자리를 잃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미자동차 노조가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 장을 조금 넘어가게 되면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트럼프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세액 공제입니다. 전기차 살 때 보조금 주는 게 제일 가장 큰 이슈예요. 그런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IRA 폐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법 제정도 어렵지만 폐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 오바마 케어가 예전에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오바마 케어를 제일 먼저 폐기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때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미국 전역에 수천억 달러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우세 지역에도 상당한 투자가 현재 집행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고 그 공화당이 이제 다 득세를 한다고 해서 IRA에 대해서 취소나 축소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결국은 법원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소송이 이뤄질 것이고 이거 역시도 그러니까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집권 시에는 IRA 폐지보다 예상보다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핵심은 우리 주식은 원래 꿈을 먹고 그렇죠. 사는 자산인지라 네. 이 꿈이 조금 없어지는 거예요. 드라이브가 걸리든 드라이브가 걸려야 이제 꿈이 투자자들이 꿈을 꿀 것인데 네. 반대로 제동이 걸리면 어떻겠냐. 이게 상당 기간 동안에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거나 소외되거나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TV 토론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우리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보면 미국이 전기차 보급률이 여전히 아직도 굉장히 낮아요. 보니까 한 8%에서 9%. 9% 정도인 거고 이거를 그 결국은 이제 민주당 쪽은 다 이 전기차로 거의 대부분 전환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전기차 인프라 같은 경우도 그 충전 시설이 좀 제일 핵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뭐 차충비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 충전기 한 대에 전기차가 얼마만큼 이렇게 붙어 있느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충전기 한 대에 한 전기차 두 대 정도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17대예요. 17대.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투자가 엄청나게 계속 수년간 집행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 업종의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이유도 지지율 때문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 토론을 좀 잘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네, 이게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속도감 있게 가볼 텐데 이건 또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근데 LG 엔솔보다도 흐름이 더뎌서 이게 답답하다 이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만의 뭔가 약한 이유가 또 있나? 네. 현대차 비중이 좀 많고요. 실질적으로 그 출하량 보면은 그 다른 쪽은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았어요. 선방한 거죠. 좋진 않았지만. 근데 SK 이노베이션만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11% 정도로 역성장했고요. 삼성 SDI는 한 3% 정도 올랐고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네, 뭐 부합했다라고 하는데 혼자 역성장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다. 네. 우리 홍성배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해리스 후보 얘기할 때 앞에 우리 해리스 후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속내가 좀 나온 건가요?
그거는 네 저도 뭐, 일단은 네. 전기차가 잘 됐으면 하는 잘 바람이 큽니다. 네. 네.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네. SK그룹주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IE 테크놀로지. 얼마 전 저희가 LS 일렉트릭 다뤘거든요. 그렇죠. 얘는 LS 일렉트릭은 MSCI에 편입이 됐어요. 근데 SKIE 테크놀로지는 제외가 됐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주가 흐름 앞으로도 전망 안 좋겠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가 어떻게 보세요? 증권가에서도 올해 적자 뭐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을 하고는 있던데. 아, 지금 이것도 수익률이 53% 마이너스거든요. 네. 지금 공장님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이것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네. SKIE 테크놀로지만의 조금 다른 점 뭐냐면 네. 이게 2차전지 분리막 업체입니다. 네. 사실 분리막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그냥 어려운 얘기 안 할게요. 네.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폭발된다. 화재 난다. 근데 가운데를 나눠주는 게 분리막입니다. 이 분리막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분리막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좀 상당합니다. 타사 다른 산업들 대비 고정비가 상당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그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같이 수요 둔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익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그래도 주가가 좀 반등이 나 2차전지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봤을 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IE 테크놀로지는 단 한 번도 반등에 올해 내내 성공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사실 이게 지금 또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그 SK그룹에서 SK온은 조금 살리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 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근데 보조금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어차피 비싼 전기차는 그 사람들은 살 사람들은 다 사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전기차 혹은 4천만 원짜리 전기차에서 보조금을 1천만 원 정도 준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차 싸게 살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IRA에 있다. 이거 정책에 역시. 달려 있다.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 네. 네, 배터리 관련돼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다음 종목 가볼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사실 예상에는 좀 코로나 풀렸으니까 네. 중국인들도 많이 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네. 네. 중국인들이 뭐 예전만큼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가도 지지부진한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하냐라는 질문을 좀 주셨는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팀장님? 아니, 지금 신저가 수준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도 조금 어려운 얘기는 좀 안 드릴게요. 네. 그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그 네. 크게 화장품하고 네. 패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화장품은 안 좋았지만 조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뭔가 이렇게 와서 뭔가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별거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패션 쪽에서 조금 받쳐줘야 이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올해보다 작년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패션 부분에서 그 명품들이 좀 많이 탈락이 됐어요. 네. 그 혹시 셀리느 아시나요? 네. 네, 셀리느 좋아하세요? 아니 뭐 저기 좋아한다고들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셀리느뿐만이 아니고 셀리느 클로에 그리고 메종 마르지엘라 그리고 질샌더 뭐 이런 것들이 다 나갔어요. 패션 부분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채워줄 수 있는 신규 브랜드가 있어야지 그 실적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현재로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사실 화장품에서도 이번 8월 말로 계약이 또 종료가 된 브랜드가 있는데 그 전 세계 3대 니치 향수로 꼽히는 그 바이레도 맞습니다. 니치, 네. 네, 맞습니다. 바이레도인데 저는 사실 화장품은 잘 안 쓰고 바이레도 비누를 좀 많이 써서 좋긴 해요. 네, 제가 사실 가방에도 바이레도 비누가 지금 현재 있는데 아, 가방에도 가지고 네. 다니시구나.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보면은 그 신규 브랜드 그러니까 이게 그 바이레도 같은 경우는 그 신세계에서 계속 판매를 할 겁니다. 면세나 이런 쪽에서 팔 거고 아마도 다른 쪽에서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할 거라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들 고급 브랜드들이 자꾸 떠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투자 심리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을 좀 드리면 이 회사는 좀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근데 새로운 게 필요한데 한번 이제 스스로 한번 좀 질문을 해보시면
아, 이 회사가 이런 타겟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게 있을까? 한번 쭉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 답이 있다라고 하면 보유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종목을 바꿔보시는 것도 좀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못 찾았어요. 저는 못 찾았지만 한번 찾아보고 네네 아마 더 저보다 능력이 뛰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찾기 어려우시다면 종목 교체도 네 승아 씨가 자주 가던 브랜드들 아닙니까? 아유 그러고 싶은? 잘 못 갔어요. 네. 다음 종목 바로 가볼게요. KG 모빌리티도 갖고 계신데 그래도 방금 해주신 신세계 인터내셔널 KG 모빌리티는 그래도 수익률이 한 -4%? 5%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네. 네. 지금의 결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가벼운 상황이긴 해요. KG 모빌리티 부탁드립니다. 주가 전망을 궁금해하셨는데 이것 또한 짧아도 1년 정도 갖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네. 만 원대 초반에 사셨는데 수익률이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지금 5,700원대 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보세요? 네. 팀장님, 이것도 사실 이게 요즘에 뭐 액티언 잘 나왔다 하시는 분들도 그러게요.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혹시라도 KG 모빌리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예전에 그 쌍용차, 그렇죠. 네, 기억하시면 좀 체험에 있었던, 네, 맞습니다. 그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KG 그룹에서 인수하면서 사명도 변경한 거예요. 네. 코란도, 티볼리, 토레스 그리고 렉스턴 뭐 이런 것들이 주력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회사가 그 꾸준한 개선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 수출이랑 내수랑 봤을 때 수출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판매 지역이 뭐 동유럽도 있고요,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있고 그리고 중남미 쪽 수출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이쪽 수출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네. 주요 판매 지역. 아. 근데 다만 우리 스마트폰 좀 검색해 보시면 네. 그 KG 모빌리티 한 칸 띄시고 튀르키예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떤 네. 모델이 나올 거예요. 이쪽으로 마케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지역에서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 토레스라고 하는 주력 모델이 튀르키예에서 좀 잘 팔리고 있어요. 토레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회사의 주가를 견인할 만큼의 어떤 폭발적인 성과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수준이 많이 하락했지만 이 경우가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적 반등이 수반되지 않는 한 조금 반등은 좀 더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알제리 쪽에서 신규 판매가 올라온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요 판매 지역 수출이 좀 회복되는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면 뭐 내수가 좀 세게 올라오는 네네네. 내수가 좀 세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좀 지금으로서는 조금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수출 쪽에 좀 희망을 좀 해외 시장 걸고 쪽에? 있는데요. 네. 다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뭐 이 그 주가가 바닥인 경우에서 아무 모멘텀이 없는데도 주가가 팍팍팍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강원랜드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뭐 오늘 강원랜드가 네. 굉장히 조금 많이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원래 주가 바닥권에서는 이런 그림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주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도 차량 판매라든지 뭐 이런 뉴스가 연관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진짜로 회사의 주가의 그 모멘텀이 될 수 그 실적을 견인할 만큼의 뉴스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뉴스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의견은 제가 보유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도 유일하게 종목 교체나 매수 의견이 아니라 그래도 보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수출이랑 네. 이런 것들 봤을 때 회사가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어요. 네. HYJ님께서 네. 코란도 잘 나갔었는데 네. 쌍용차 튼튼해 보인다고 쌍용차 그리고 KG 모빌리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댓글을 보니까 자 오늘 홍성배 팀장님과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석을 좀 도와드렸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팀장님 우리 공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 종목 교체를 좀 고려해볼 만한 종목들이 좀 다시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좀 잘 고려하셔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팀장님 다음에 나오셔서 또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괴수 파로님이 강제 투자 강제 장투이신가? 아, 저분은 강제 장투인가?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라고 또 공감도 해주셨고요. 뭐
저도 그렇지만 강제 장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그러니까요. 절대 클릭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죠. 뭐 그런 부분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우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1%대 코스닥은 상승폭 다소 줄입니다. 0.7%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에 M7 종목들이 뭐 그렇게 강세를 보이진 않았는데 네. 테슬라가 좀 강했습니다. 테슬라만 네. 좀 초록색으로 네. 나타난 것 같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힘입어서 2차 전지주도 오늘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빠질 곳이 있었나 하는데도 또 1%대 하락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보고 올게요. 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광고 보고 왔습니다. 아, 시장 분석하는 아침엔 포인트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요즘에 채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 관심이 좀 올라갔잖아요. 저희 그렇죠? 질문과 사연에도 채권 관련한 사연들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기에 주요국들이 돌입을 한다. 뭐 이미 돌입한 국가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자산군에는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채권 쪽이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그 채권 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하 책임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인사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FICC 리서치부에서 해외 채권 분석 신흥국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전병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사실 채권 관심 많이 가졌잖아요. 그렇죠. 미국 금리 때는 또 채권에 관심 가져야 된다. 근데 오늘은 앞에 신흥국이 붙었습니다. 네, 신흥국 채권. 와, 저 사실 미국 채권도 어려운데 지금 신흥국 채권까지 오늘 좀 공부를 해보려고 저도 많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네. 어떻게 오늘 전병화 연구원님 따라가면 저도 채권. 아이 그럼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네. 네. 저한테 묻는 게 아니라 연구원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 오늘 표정이 좀 안 좋다 했어요. 주식으로 뭔가 시름이 깊은 우리 재무씨 채권으로 네. 만회하길 바라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연구원님 사실 오늘 신흥국 채권 파트 맡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정확하게 좀 신흥국 채권은 뭐다?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흥국 채권은 저희가 봤을 때 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정말 신흥국이죠. 이제 인도네시아, 브라질, 뭐 터키,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이 발행한 이제 보통 국가 채권들에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발행을 할 때 자국 통화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인기 많은 달러나 유로화 이런 걸로 투자하시는 발행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흥국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보면 크게 이제 달러채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자국 통화 채권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채권 시장 큰 손들이 이제는 신흥국 채권으로 향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네. 많이 봤고 개인 채권 투자가 작년보다 16%가 넘게 늘어났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만큼 채권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연락 많이 오세요? 현장의 네네, 분위기. 뭐. 네. 저희가 주로 이제 뭐 개인 고객분들은 브라질 위주로 많이 보시고요. 네. 네. 다른 채권들은 조금 중개가 어려운 부분들, 기술적인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주로 브라질 쪽으로 많이 물어보시고 이제 기관 투자 같은 분들은 이제 뭐 펀드라든지 혹은 ETF 상품들 이런 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통 이제 채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네. 봐야 그렇죠. 나 수익률 좀 괜찮아라고 할지 그게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좀 쌓이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채권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 5%를 목표로 5% 가고요. 수익률. 네. 지금 신흥국 채권 시장 아까 달러채가 있고 로컬채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두 채권 지수의 기본적인 이자 수익률 이제 저희가 YTM이라 부르는데 이자 수익률이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5% 한 후반 정도.
그리고 로컬은 6% 후반 6.8 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고 있어도 연간 목표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은 이자에서만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신흥국 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인가요? 브라질 채권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네. 브라질 채권을 많이 하시는 이유도 궁금하고 어떤 네. 상황이에요? 우선은 시기를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글로벌 투자자분들은 연초나 지난 연말부터 많이 하셨어요.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이 달러 채권이 지수 기준으로 한 6% 정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좀 하이힐드 국가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신 상황이라서 이미 그런 상황은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채권이라는 게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오르는데 네. 저희가 또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선반영, 누적의 선반영이 그렇지. 미리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좀 미리 내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가격 상승에 좀 기여를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개인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브라질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제 혜택이 제일 큽니다. 아, 브라질에? 네. 애초에 금리도 워낙 높은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뭐 매수 금리 기준으로는 대략 한 12% 정도. 근데 이제 그 부분들에서 이제 10%라는 쿠폰 수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확실히 현금 흐름이 더 짱짱한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많이 그런 포인트로 주목을 하십니다. 네, 지금 사실 브라질 얘기를 계속 해주고 네네네. 계시는데 신흥국 하면 브라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다양하기 네. 때문에 네. 브라질 말고도 좀 주목할 시장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을까요? 이제 지금 사실은 금리를 내리는 국가들 그래서 아시아 쪽 국가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저희가 투자하기에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좀 니치한 세그먼트고 해서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제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시지 않고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ETF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이머징 달러 채권 ETF나 로컬 채권 ETF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보시길 저는 많이 권유를 드려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국내 채권조차도 좀 어려워하시고 채권 시장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유동성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이 조금 어려운데 ETF로 하시면 좀 아니다 싶으시면 바로 매도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채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일단 경험을 쌓으시면 그 다음에 조금 더 고난이도 상품인 뭐 브라질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초기에 딱 들어가기에는 사실 네. 공부할 것들도 많고 하니까 맞습니다. ETF 상품을 먼저 좀 접근을 하시고 체험을 해보시라 네.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양님도 채권 ETF 천천히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이렇게 웃어주셨는데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반영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시기는 좀 선반영 측면에서는 늦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미리부터 관심 가져오셨던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네. 그놈의 킹반영 그렇죠. 제가 킹반영이라고 말씀을 네. 드려도 되는지 잘 몰라요. 네네. 편하게 하세요. 뭐 제가 혼나겠습니다. 네. 조금 아쉽죠 타이밍은. 근데 다만 저희가 이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데 지금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천천히 잘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 선반영할 겁니다. 아직은 전부 다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더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한 5, 6년 전을 돌이켜보면요. 미국 금리가 이제 3% 뚫고 내려가고 한 2%, 국내 국고채 금리도 한 2% 초반 이렇게 되면요. 결국 이제 이거 사서 누구 코에 붙여라는 얘기가 나오시게 돼요. 2%짜리 그 왜 하지? 라는 의문들이 많아지실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결국 이 시장에서 5% 이상의 금리를 주는 데가 어디인가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분간은 조금은 미국채에 비해서 좀 느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갭 메우기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긴 기간 동안에 어차피 높은 금리를 지금 저희가 미리 확정 짓고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안전자산 얘기를 하면서 금캐러 가겠다고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또 금이 저기 사금을 캐는 비용이 더 든다고 알아봤어요 또? 찾아봤어요. 대단한데요. 아, 진짜 적극적이시네요. 네, 신흥국 채권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채권이 금리가 뗄 수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미국 대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 영향도 이 채권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네. 있는데 특히나 연구원님은 이제 신흥국 채권 시장을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대선 영향이 어떤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올 건지 아니면은 아, 이런 식으로 가야도 좋을 것 같다.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우선은 트럼프는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셨을 때 트럼프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래도 일단 트럼프는 안 됐으면 좋겠다. 네. 특히나 이제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또 주요 공약이 모든 나라들한테 관세 많이 매기겠다. 한국은 물론이고 모든 나라에게 관세 매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좋을 건 없어요.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인데 이게 또 다시 생각해보면 그냥 냉정하게 수익률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네. 트럼프가 있었던 시기에도 신흥국 채권 성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를 서서히 내려주는 환경에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금리차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 시차를 두고 좁혀져 간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따지자면 트럼프보다는 확실히 카멀라 해리스가 좀 더 마음이 편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부의 홍 팀장님도 약간 해리스 쪽에 가 있었고 2부의 우리 시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네. 근데 물론 신흥국을 지금 담당을 하시지만 연구원님께서 네.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를 흔들고 있는 게 이제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간밤에도 보면 이 고용 지표가 채권의 금리에 더 좀 큰 영향을 줘서 8BP, 10BP 막 이렇게 좀 격하게 네. 움직이는 흐름을 또 보였거든요. 이게 신흥국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ETF를 네. 가지고 가격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네. 어제는 올랐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고용 지표가 나빠지기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모종의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수준이냐. 네. 이를테면 어제 나왔던 뉴스가 뭐 US 스틸 이제 인수 막는 건데 그러면 US 스틸에서 공장 폐쇄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수준이었나는 아닌 거죠. 아직까지는. 아. 그래서 신흥국 입장에서 제일 피해야 될 거는 뭐냐면 미국의 정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때 그때는 잠깐 피해 있을 채권도. 있는 게 낫다. 네, 채권도. 대신에 그러고 나서 금리 레벨이 떨어지면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오른 걸 봤을 때에는 이 이벤트 자체가 엄청난 경기 침체를 바로 땡겨오느냐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미국이 좀 빨리 예를 들어서 50BP 금리 인하를 이제 바짝바짝 해주면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기대십니까? 그래서 아마 대선 전까지 그렇게 경기 지표가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흥국 투자 성과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다던가 고용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는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미중 무역 분쟁 당시를 봤을 때도요. 신흥국 채권은 결국 금리 내려가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특히나 또 로컬 채권 같은 경우는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분모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까지 봤을 때는 사실 크게 나쁘지 않았고요. 2018년 이후의 그림을 봤을 때 제일 나빴던 때가 언제냐면 2019년 말에 코비드 딱 터졌을 때. 그때는 같이 매도급으로 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만 잘 피한다고 한다면 일정 수준의 높은 이자를 계속 향유하면서 가격 올라가는 것도 누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금리 인하 앞두고 채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시면서 저희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뭐 주식에 조금 더 비중을 주고 주식 60 정도, 채권 40 정도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통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추천하는 비율이 있을까요?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확률상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린 시점을 가면 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를 보면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누르는 입장이죠.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내려준다라는 거는 뭔가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받쳐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확률상 이 대응이 부족할 수 있다를 좀 생각을 해보면 주식 6, 채권 4 비중을 조금 바꿔서 채권 비중을 더 높이는 게 어떨까요? 오히려 바꿀까요? 네. 한번 6대 4로 바꿔볼까요? 그럴 때 각자 선호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공격적인 주식 투자자라고 하신다고 하셔도 지금 버핏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캐시를 많이 확보해 놓는 그러니까 채권도 어떻게 보면 캐시의 일종이라고 보면 확보하는 차원에 나중에 쓸 실탄을 미리 마련하는 차원에서 올해 또 엔비디아나 이런 걸로 많이 버셨을 테니까
지금 조정을 기회로 현금 많이 쟁여놓는 게 다음에 쓸 실탄을 만드는 걸로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이제 뭐 6대 4로 반대로 가도 좋겠죠. 6을 채권 쪽으로 가는 네, 단기적으로 한 번은 네 고려사항에 지금 채권 0인데 이런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져보는 걸로 네. 브라질 얘기 좀 돌아가서 브라질 경제 성장률 뭐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맞아. 네. 네. 근데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브라질 쪽에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브라질이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인구도 뭐 2억이 넘고 좀 큰 나라인데 경제 성장률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올해에는 2% 좀 넘는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왜 흔들리냐면 경제를 부양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리를 내려주는 게 있겠고요. 정부가 돈을 쓰는 게 있는데 브라질은 돈을 쓰면 안 되는 나라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을 쓸 때 어떤 R&D나 설비 투자나 이런 쪽으로 쓰면 그거는 한 몇 년 있다가 과실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브라질이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재정은 보통 복지 지출입니다. 복지 지출은 지금 좋아요. 지금 정권에는 좋고 나중에 나쁩니다. 근데 저희가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원금은 나중에 오니까요. 지금 이자를 받다 좋다가 나중에 원금이 안 돌아오면 어떠지? 이런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시장에서 걱정을 했고 그게 가격의 변동성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채권을 주식에 비해서 약간 좀 안전하다라는 맞아. 개념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게 브라질 채권이라는 거 이게 안전성 측면에서 좀 어떤가 이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사실 신흥국이 네. 그 충격파가 더 크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변동성이 네.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대답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건데 주식도 보면 매력적인 주식, 많이 올라가는 주식은 보통 가격이 낮거나 밸류가 굉장히 좀 낮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질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12%나 준다라고 하면 좋은 건 아니죠. 이걸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약간 사기성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가 넘어가는 금리의 나라들은 얘들이 그러면 정말 망할까 안 망할까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브라질은 그렇지는 않아요.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채권을 투자할 때는 금리 사이클도 중요하고요. 절대 레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도 중요한데 이걸 따져봤을 때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지금 사실. 그러면 지금은 레벨이 나쁘지 않다. 들어가기에 손해보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브라질이든 뭐든 채권 쪽에 관심이 재무씨처럼 비중이 0이었는데 0이었는데 이제 막 공부를 해야 돼. 생겼어요. 네. 생겨서 해볼까 하는데 이제 접근 뭔가 방법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 아까 뭐 ETF로 좀 접근을 시작을 해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부터 나는 채권 공부를 시작하겠다 어떻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워. 채권은 맞아. 공부하려고 찾아보면 교과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를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러 오시면 너무 많은 괴리가 사실 있고요. 증권사에서 나오는 레포트들 많이 참고해 주시면 그나마 좋을 것 같고 근데 저희가 투자를 한다라는 건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너무 복잡하게 뭐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깨닫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몇몇 가지 이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금리를 인하하는 나라가 있고 인상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인상을 하는 나라는 당연히 피하셔야 되는 거고 인하를 하는 나라들로 그런 기사가 나오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금리가 어느 수준일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여태까지의 뭐 평균 금리를 이렇게 봤을 때 한국으로 치환을 하면 쉽죠. 우리가 보통 금리를 3%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국고채 금리가 한 4% 5% 되면 어떠세요? 괜찮죠? 그렇죠? 매력 있죠. 나중에 내려갈 것 같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데 이제 채권을 사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통 채권은 장기로 가기 때문에요. 좀 지켜봤다가 이 나라 원금 나오는 시기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이때 이 나라가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뭐 좋은 뉴스들이 나오나? 이런 걸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나라들 위주로 특히나 또 신흥국으로 가면 달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동안은 안 좋았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높게 올랐기 때문에 달러가 또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에는 달러보다는 로컬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몇 가지 지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라질 채권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 등급 관련돼서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브라질은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한 10년 정도 잔혹사를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2015년부터 해서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투자 등급에 있던 채권이었어요. 옛날에 투자하신 분들은. 근데 이제 재정을 너무 막 쓴 것도 있고요.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혼란스러웠던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등급은 투기 등급입니다. 야, 투자 그러니까, 등급에서 투기 등급. 네, 투기 등급으로 떨어져 버렸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단기간에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그러면 저희는 투기 등급인 만큼 일종의 투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전한 자산을 찾으신 분들한테 적합하지는 않고요. 네. 경험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게 맞아 보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등급이 길게 봤을 때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돈 막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재정 책임법이라든지 재정 준칙이라든지 이런 게 제정이 돼가지고 좀 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돈을 많이 쓰고자 하는데요. 재무장관이나 기획예산부 장관들은 각각 그만하시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룰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신평사들 S&P나 무디스나 이런 데서는 등급 하향을 이제 마무리 짓고 등급 상향에 좀 긍정적인 코멘트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로 봤을 때 현재 규칙이 잘 지켜진다라고 하면 부채 비율 증가세도 완화가 될 거고 신용 등급도 천천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나중에 갔을 때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보이는 시점으로 왔다. 잔혹사가 끝나가는 저점 부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도 마음에 새기면서 관심권 안에 두고 공부를 좀 해보자. 이 매력적인 꽃은 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명언으로. 선혜 씨도 가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병환 네. 책임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셔야 돼요. 채권 어려우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 할 텐데 지금 코스닥이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와서 하락반전까지도 2600이 지금 붕괴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 오늘 시장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지만 네.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내일도 포트폴리오 상담 비롯해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고요. 내일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